안녕하세요, 백정현입니다. 일단 동료들 덕분에 받은 거라 생각하고요. 동료들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뽑아주신 거잖아요, 많은 선수들 중에서.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뽑아주신 거니까 앞으로 살면서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나라는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아직 뭐 경기도 많이 남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또 팀도 순위권 싸움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팀이 일단 최대한 많이 이겨서 가을야구까지 가고 또 높은 곳까지 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있죠. 안 보려고 해도 주위에서 알아서 보내줘요. 뭐 카톡 확인하면 골로 가 있고.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 달이요? 네. LG전이랑 하나전 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LG전 때는 뭔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다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삼발투수로서 할 수 있는 꾸준히 이닝을 막아줬고 최소 실점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만족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전 때는 얘기했었는데 비하고 취소되고 이런 데서 다 들어가고 내 혼자 남았었거든요. 그때 그 기분이 좀 계속 기억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마음인 것 같고요. 일단 마음적으로 그냥 작년에도 아프면서 좀 많이 느꼈죠.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충실하게 시즌을 보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나, 저는 이제 결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결과가 따라온 거라서 지금도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에 충실하는. 제가 처음 프로 딱 돌아왔을 때 옛날 양인환 코치님이 어린애들 불러놓고 목표를 적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딱 프로 들어와서 어떤 목표를 세울까라고 했었는데, 그때가 퍼펙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있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중원했을 때도 선발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게 야구하면서 딱 한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한번 하고 야구를 그만두면 좋지 않을까. 그거 한 개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목표는. 덤덤했던 것 같은데, 축하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고생했다고. 자기 친오빠한테도 투표하라고 해서 투표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 와이프분도 투표를 하셨는지? 그건 안 물어봤어요. 자기 오빠한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불러주든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LA 가기 전까지는 코쇼가 누군지 몰랐어요. 코쇼 하길래 찾아보다가 투구폼을 봤는데 저랑 완전 반대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왜 저 사람을 말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나랑 안 맞는데 저 사람이랑. 다시 태어나면 그래서 부모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일단 야구도 저희 아버지가 시켰거든요. 저는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아마 예체능적으로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예술적인 것 같아요. 뭐 그리는 거나 뭐 글 쓰는 거나 뭐 만들거나 그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아, 웃죠? 웃는데 그냥 뭔가 계속 멀리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기분을 느끼기보단 저도 모르게 계속 멀리 이렇게 쭉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웃는데 혼자 안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좀 재밌는 추억거리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있었어요? 네, 어제 야구 보면서 좀 재밌다고 많이 느꼈어요. 오재열 선수 홈런 나왔을 때 어디 있었어요? 저는 여기 떡아웃에 있었죠. 달려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멀리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옛날 어릴 때야 이게 막 이 감정이 같이 내 몸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계속 이게 분리돼요. 좀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좀 왕따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할 줄 알았으면 연기를 했겠죠. 전에 그 본인이 개인 목표가 퍼펙트 게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어떻게 했지 모르겠는데 나도 뭐 그때 그 상황이 오면 내 감정을 맡겨야죠 뭐. 어떻게 했지 모르겠는데요. 포효는 안 할 것 같아요. 포효는 막 어릴 때 포효하지 나이 먹고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포효보다는 뭔가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분. 네, 그 기분을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삼진이 잡고 있어요. 그때는 포효가 나옵니다. 마지막 타자예요. 백정현수가 책임져야 마지막 타자를 상대로 삼진을 잡아냈어요. 실점 이기에서 벗어나는 상황. 그때쯤에 진짜 포효가 나옵니다. 그때는 나올 것 같긴 해요. 뭔가 기분이. 아, 그 엄청 좋아했어요. 로비 마스코트 커다란 거 있잖아요. 그거 집에 이제 직원들한테 받아 조그만 거 장난감에 있는데 남자를 보고 아빠라고 하고 여자는 엄마. 그 조그만 거는 아기라고 하고 그 위에는 언니라고 하거든요. 그 보고 계속 아빠 아빠라고 하면서 보고 하는데 좀 좋아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사실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일단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떠들어요. 무슨 말 하진 않고요. 뭐 누워 있으면 일어나라고 하고 뭐 과자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뭐. 아빠 퇴근하고 오면은 이렇게 좀 달려 나오거나 뭐 이렇게 맞아주러 나오나요? 자고 있죠. 아 자고 있어요? 네. 무서워서. 조금 지나면 딸이 달려 나오는데 그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야구장에서 좀 못 봤는데 그냥 못 보고 있었는데 사람 많아서 정신없이 인사하고 있는다고.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아빠 가면 달려오는데. 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얘기하신. 네가 건강하게 커기까지는 엄마가 옆에서 많은 생각도 못할 많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 엄마한테 미움이 생길 수 있을 때 좀 더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프분한테 하실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연이 열심히 잘 키우고 나중에는 말년에 잘 갖추어 놓고 같이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하고 싶네요. 다시 한 번 더 7월 8월 MVP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나죠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